레벨 테스트는 지금 영어나 수학의 실력을 판별할 수는 있지만 지금 초등인 아이가 고3까지 꾸준히 잘 할 수 있을지 판별할 수는 없죠. 단순히 진도나 점수가 아니라 그 아이의 사고 능력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봐야 그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교육 여건 불문하고 서울대 합격한 아이들, 영수 최상위권 아이들이 사고력 자체가 분명히 다릅니다. 맞아요. 이 아이들은 문제나 공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죠. 초등 때 딱 이 세 가지만 보면 중고등 때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그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중고등이 불안한 아이들, 그리고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역전하고 싶은 아이들, 우리 학부모님들이 끝까지 보셔야 하는 영상입니다. 바로 첫 번째죠? 뭔가요, 조단스? 네, 바로 고난도 적용력입니다. 네, 적용력인데 고난도 적용력. 사실 저희가 이 세 가지를 선정을 할 때 치열한 얘기를 맞아요. 많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도 적용력. 최상위권을 위해서 이 능력이 정말 특히 영어 수학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맞습니다. 적용력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시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EBS 프로그램 중에서 대한민국 수학교육 보고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초중고 선생님들이 그에 출제된 가장 어려운 수학 수능 문제를 분석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문제에서 몇 개의 개념을 사용했다고 나왔는지 혹시 맞춰보시겠어요? 수학 복잡해요. 네, 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자면 초등 26개, 중등 15개, 그리고 고등학교 15개, 총 56개의 개념을 이용해야 그 문제가 풀린다는 결론이었어요. 와, 56개나요? 네, 물론 그것들이 각각 다 분절된 개념들은 아니고 연결된 개념들도 있었겠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조합돼서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특히 초등 때 그런 연습이 잘 되고 있지가 않아요. 평가도 정말 쉽고 교과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문제만으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적용 연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등으로 올라갈수록 변별을 주기 위해서 고난도 신유형 내신 문제라든지 수능 킬러형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초등 때부터 이런 연습이 필요하죠. 또 대부분의 아이들이 분절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나선형이나 위계성을 가진 수학 과목의 특성상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조합하고 연결해서 문제 풀어내야만 하는데 이 능력이 수학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생각의 그릇을 키우는 연습을 초등 때부터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 잘할 거다 라고 하는 건 솔직히 착각입니다. 바로 이 최상위권으로 도약을 하려면 그만큼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고난도 문제에 대한 적용력을 초등 때부터 길러야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분절학습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영어는 4대 영역 플러스 어휘와 문법,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는 영어 영역은 6개나 됩니다. 네. 이걸 다 분절학습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리딩이 라이팅으로, 리딩이 스피킹으로, 어휘가 리딩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때 문장이 짧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리스닝 해야 되는, 리딩 해야 되는 그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 분절하는 잘못된 학습이 우리 아이들이 점점 어려운 문제, 어려운 지문을 만날 때 어려움을 겪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초등 때부터 이런 능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과목 불문하고 분절된, 파편화된 학습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수학은 뭐 물론이겠거니와 영어도 이 영역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따로따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거. 제가 특히나 많이 강조드리는 게 리스닝과 리딩을 같은 텍스트를 통해서 해라. 이런 거거든요. 이거 어휘도 리딩과 같이 문장 속에서 학습을 한다. 그리고 문법도 어법 문제 위주가 아니라 잘 해석하기 위한 리딩과 연결시키거나 그리고 문법을 라이팅과 연결시키거나 이렇게 연결된 학습들을 하다 보면 좀 더 어려운 문제에 충분한 대비가 가능한 것이죠. 수학은 어려운 문제를 접하면서 고난도 적용력을 키울 수 있어요. 솔직히 쉬운 문제들은 개념 한두 개만 떠올리면 바로 풀리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 머릿속에서 적용력을 발휘할 기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하나씩 접하면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풀어볼까? 내가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워했었는데 그때 배운 내용들을 또 적용을 해보면 이것도 어떻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생소한 문제를 보고서 나 이거 못 풀겠다, 별표 치고 질문하고 답지 보려고 하고 이런 습관을 보이는 거를 조금 지양시키고 어려워도 좀 끈끈대면서 문제를 맞아요. 해결해보는 그런 기회가 정말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영어 지문을 읽을 때도 몰라 답답해하고 금세 해설을 본다던가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끙끙 앓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모든 생각을 총동원해서 추론해보는 그런 연습들이 되는 게 정말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수능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빈칸 추론이잖아요. 그 추론 능력은 어려운 문제를 접함으로써 그리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끙끙 앓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도와주시려고 하거나 바로바로 답이나 해설지를 보는 습관을 절대 들이지 않게끔 지도해 주셔야죠. 물론 수준에 안 맞는 문제나 지문을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는 습관, 틀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안심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문해력입니다. 네, 저희가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했던 파트이긴 저희가 하죠. 저희가 책을 통해서도 맞아요. 저희 채널 영상을 통해서도 문해력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오죽하면 저희가 같이 쓴 책 제목이 초등 국영수 문해력이겠습니까? 맞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많이 설명을 드린 부분이지만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보시는 이 한글로 된 지문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잠깐 일시정지해 놓으시고 문제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빈칸에 들어갈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지문의 주제가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셨나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보신 이 한글 지문은 수능 영어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한글로 봐도 우리말로 봐도 어려운 지문을 영어로 해석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해석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이 문제가 또 최고 어려운 유형이거든요. 빈칸 추론 유형. 영어 이전에 얼마만큼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이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죠. 네, 맞아요. 수학은 국어나 영어의 문해력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교과 문해력으로 설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수학이 문해력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문장제 문제 를 서술형 답안으로 써내는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만학 부모님들이 초등 때는 별로 그 중요성을 많이 못 느끼세요. 아이들이 그 문제를 너무 싫어하고 어려워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러고서 미뤄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중학교 올라가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점차 개정교육 과정 되면서 서술형 쓰기라던가 수행평가도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점점 더.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서도 이 문해력, 읽고 쓰는 능력에 대해서 정말 신경들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그것도 그냥 문해력이 아니라 점수로 직결되는 교과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간단한 꿀팁들을 좀 드리자면요. 네.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어휘 챙기기죠. 맞아요.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어휘와 개념을 챙긴다. 수학은 뭘 챙겨야 되나요? 수학에서도 수학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개념과 용어는 다른 거긴 한데요. 초등에서는 용어가 개념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최소한 수학 문제에서 등장하는 수학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을 식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그런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수학 문해력이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용어가 그냥 단어가 아닐 텐데 네. 아이들이 그 의미, 그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영어와 관련돼서는 단순합니다. 국어 어휘랑 병행학습하는 것, 그리고 사전을 만들어서 꾸준히 찾아보고 꾸준히 쌓아나가는 것. 자, 이 습관이 정말 중요하고요. 자, 문해력 키우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주제 찾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주제 찾기는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습관을 많이 들여주셔야 됩니다. 과창한 독후 활동을 요구를 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우시다면 뭘 읽든 뭘 풀든 주제, 핵심이 무언가 하나만 물어보시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뭘 보든지 간에 큰 틀, 대의를 항상 찾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문해력 키우기 위한 세 번째 꿀팁, 바로 쓰기죠. 맞아요. 쓰기.
자, 쓰기는 열 문장 읽어봐야 한 문장 쓰는 거 못하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쓰는 과정은 사실 고차원적인 사고 과정이죠. 사고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필고사, 서답형, 수행평가, 쓰기, 대입, 논술, 사실 쓰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이 쓰기 하나로 여러 가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됩니다. 중고등 최상위권으로 도약을 할 우리 초등아이들이 준비해야 하는 세 번째는 바로 목차입니다. 저는 목차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목차를 보는 힘,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아이들 목차를 많이 보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목차를 보면 내가 뭘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큰 틀에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뭘 모르는지 또 뭘 배웠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메타인지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 학습 안에서도 뭔가 읽거나 뭔가를 풀 때 잘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뭘 배웠는지 그 단원에서 어떤 개념과 용어를 배웠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거든요. 떠올려봐서 내가 지금 이 문제, 이 지문을 읽을 때 뭐를 빠뜨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 어느 정도 분량을 공부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아이와 그렇지 못하는 그냥 눈앞에 닥친 것만 쳐내는 아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실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아이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성취율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내 역량을 알고 세우는 계획 그리고 무작정 세우는 계획은 당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건 이건 되게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 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저학년 때부터 이런 습관을 조금씩 들여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런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의 특징들이 있죠. 바로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또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가정에서 그 아이들은 그런 습관들을 조금씩 갖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는 이 능력은 뭐 초중고 학습뿐만이 아니라 대입을 넘어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본인의 진로 선택 그리고 삶의 성취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요소죠. 저희 주변에서도 정말 잘 산다라고 평가받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학습보다 더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선은 학습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수학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추천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백지 테스트, 두 번째는 실수 노트 쓰기 같은 쓰기 활동을 통해서 이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데요. 일단 백지 테스트는 아까 말씀하신 목차 정리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특정 단원이나 학기가 끝났을 때 큰 목차를 우선 적어놓고 작은 목차 안에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운 중요한 개념들을 연결해서 쓰는 정도로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이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 노트는 정말 내가 자주 틀리고 자주 실수하는 것들이 기록하지 않으면 흩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이것도 내가 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뭘 어떻게 모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일기 쓰는 거 추천합니다. 그냥 어떤 정보글이 아니라요.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생각을 느꼈고 하는 아이들 감상 위주의 일기 쓰기 정말 좋고요. 그리고 목차를 보는 연습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목차 안 보거든요. 고3까지 심지어 대학생이 돼서도 목차를 안 보는 아이들은 끝까지 안 봅니다. 근데 목차를 보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시작할 때나 학습 중간에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왜냐면 학기, 학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시작이니까 인식을 하지만 중간쯤 되면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게 어디랑 연결이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사실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도 문제가 됩니다. 주소가 있어야 머릿속에서도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차 보는 걸 항상 습관을 들여주셔야 되고 특히나 영문법 학습을 할 때는 이 목차 보는 거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이력을 남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도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잘 못 느껴요. 근데 내가 한 달 전, 3개월 전, 또
작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를 스스로 파악하는 것도 바로 이 메타인지 스스로의 발전을 체감하는 그 용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 너무 좋은 매체들이 많죠. 네이버 밴드라든가 여러 온라인 수단을 활용해서 뭐 일기도 좋고요. 응단어도 뭐 네이버 단어장 같은 거 활용해서 남겨주는 것도 좋고 뭔가 발표를 했다 그러면은 그런 거 영상도 기록해서 남겨두는 거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 아이들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학습 도구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학습에만 머물지 않고 이후에도 메타인지를 하는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생활 속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학습적인 측면에서 추천했지만 일기 쓰기라던가 우리 학부모님들은 가계부 쓰기 같은 걸 통해서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방향성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메타인지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해주시는 것들도 추천합니다. 그렇죠. 본인 스스로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활 패턴을 갖고 있고 어떤 리듬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도 파악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 생활 속의 방법입니다. 오늘 정말 최상위권 5-3까지 꾸준히 자라는 아이들이 무조건 갖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진도 선행 다 중요합니다만 오히려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되는 이 역량 저희가 정말 무수한 제자들을 보면서 꽤 느꼈던 부분입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 이 세 가지 역량 잘 키워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공감 가시는 내용이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